네, 안녕하세요. 전기공자 소미 전기시퀀스 카페 TV 감이시로입니다. 자, 오늘 주제 내용은 전기시퀀스. 네, 잘 아시다시피 전기기능장 공개 문제 총 10개죠. 10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사실 리카 덕분에 연습도 많이 하고 그리고 좀 뭐랄까 효율적으로 공부를 좀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예전에 제가 이제 72회 그 준비할 때 사용했던 것들 한번 여러분들 같이 보면서 한번 10개의 전기 시퀀스 공개 문제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좀 말이 좀 빠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양해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저도 이거 프로그램 오랜만에 사용해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예. 자, 스타트하고 잠시만. 이건가? 예, 이거 자료가 2022년도 자료라서 일단은 뭐 크게 공개 문제에서 바뀐 게 없으니까 하나씩 불러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면이죠. 자, 전기기능장 이제 공개 문제 1번 돈 분석 내용이고요. 물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관도 내용과 우리가 이제 단자라고 하죠. 여기 이제 윗단자, 그렇죠. 파란 게 이제 아랫단자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무튼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분석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잘 확인하시고 우선 간단하게 시퀀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제 처음에 시험을 치다 보면은 이제 시험 문제지를 봤죠. 예, 당일날 1차별로 문제를 받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크게 시험 치러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은 우선 PLC를 먼저 하죠. 그래서 이제 PLC 부분에 이제 주어진 문제를 해석하시고 이제 노트북 문제에서 PLC 각각 갖고 계시는 PLC로 업로드해서 PLC 작업이 끝나면은 시퀀스 돈 분석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에 따라서 윗단자, 아랫단자 각각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부분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PLC 부분도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PLC의 이제 입출력 부분이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셀렉트가 어떻게 돼 있고 각각 램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잘 구분하시고 거기 필요한 공통 단자나 각각의 단자를 번호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까지 다 해야 돈 분석이 되는 것이겠죠. 자, 1번이니까 간단하게 보면 사실 크게 볼건 없어요. 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따가 이제 제어반 부분도 같이 볼 건데 시퀀스에서 우리가 이제 요 부분이 잘 아시겠지만 주 여기까지겠네. 여기가 주 회로고 이 뒷부분이 다 이제 보조 회로죠. 예, 잘 알고 계신 거고. 자, MCCB는 생략이 돼 있어요. 생략돼 있다고 해서 조심해야 될 게, TB1 단자에서 바로 EOCR 갔다가 자, 그럼 퓨즈는 어떻게 가냐? 퓨즈를 여기서 따면 안 됩니다. 예, 그거 잘 알고 계시죠? 색깔 좀 바꿔서 퓨즈를 우리가 이제 연결한다고 해서 아마 그 RST, 그러니까 L1, L2, L3 가르흑회를 연결하시고 이제 EOCR의 각각에서 따서 퓨즈 쪽으로 점프 해주셔야 되죠. 지금 여기는 L1하고 L3 상이 들어가네요. 예, 이런 부분도 잘 확인하시고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TB1 단자에서 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윗단자에서 만약에 따면 윗단자에서 따는 게 아니라 EOCR에서 따서 F1, F2 각각의 1차 전원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심하시고요. 나머지는 크게 특별한 거 없죠. 우리가 주의사항만 본다면은 이런 부분이겠죠. 여기 지금 MC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가 있어요. 예, 뭐 어떤 형태든 뭐 그건 상관없겠죠. 여기 지금 리액터 부분도 있죠. 리액터도 있고. 자, 아무튼 색깔에 맞춰서 색상에 맞춰서 결선을 잘 하시면 된다는 거. 여기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고. 사실 우리가 이제 작업을 다 끝내고
이제 감독관이 다 확인을 하고 그 완작하신 분들 위주로 해서 PC랑 그리고 이제 시퀀스 동작 검사를 하게 되는데, 사실 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뭐 넘버링 같은 경우도 좀 윗단자 위주로 많이 해요. 사실 6번, 12번 해도 상관이 없죠. 요시 같은 경우에. 아무튼 결선 부분을 꼼꼼하게 잘 하셔야 되고, 아무래도 전 한 칸씩 좀 띄워놓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1번, 4번. 아마 이게 윗단자, 왼쪽부터 저번이 들어가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이제 5번을 찾으려니까 5번이 없죠. 없을 거예요. 5번이 없고, 아마, 6번부터 썼죠. 6번부터. 6번, 이게 PC 쪽이죠. PC 출력 부분이 같이 물려있네요. 그래서 5번 단자 띄우고, 전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근데 뭐, 다 붙여서 사용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예. 근데, 좀 아무래도 칸을 좀 띄워놓는 게 보기 편하겠죠. 자, 그런 부분이 있고, 항상 뭐, 잘 아시니까, 뭐, 크게 상관없는데, 요런 공통 부분, UCR 공통이죠. 그리고 이제 셀렉터 이런 공통 부분이라든가, 아무래도 뭐, 그, 도면 내용에 따라서, 사실 관도 내용에 따라서 이 부분을 구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여러분들 다잘 아시지만, 자, 이거 A접이냐, B접, 이런 거 조심하시고, 센서 부분 있네요. 이것도 B접이죠. 비접 부분도 잘 이렇게 좀 지금 아랫단자에 두개 나와 있나 봐요. 이렇게 돼 있고, 이것도 필요한 부분 단자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니까 이제 세스 1번하고 3번하고 같이 있나 봐요. 그렇죠? 따로 따로 좀 단자 번호를 안 매겨 봐서 이렇게 같이 다 묶여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비접 같은 거 조심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뭐 이거 지금 K사 있으니까 이거 자기유지 관리 사용하는 A접 전 부분도 있네요. K사에도 사용하네.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예, 제가 뭐 동작 구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시간 너무 길어지니까 각 시퀀스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각각 문제에 대해서 조심해야 할때 부분만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조심하시면 크게 결산해서 실수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도 보면 지금 다 A집이죠. MC 1, 2, 3, 4. 다 A집이라는 것들 잘 보시면 되고. 결선하시면서, 물론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렇게 결선해도 되는데,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제, 아, 요 뒤는 A집이다. 그럼 다 이제 뭐 10번, 4번, 뭐 4번, 10번 해도 상관없습니다만은, 각각의 MC 1부터 4까지, 결선하는 부분, A집 부분, 결선하는 부분도 조심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죠. 당연히 뭐 계정기 부분에 대해서 전원 부분은 똑같이 사용하시면 되고, 뭐 옛날 얘기지만은 저는 이제 높은 수를 먼저 쓴 이유가 지금은 없지만 예전에 이제 PCB 있었고 PCB하고 아마 8핀 DC 릴레이가 있었어요. DC 릴레이 있어가지고 릴레이는 높은 수가 플러스고 낮은 수가 마이너스예요. 직류니까. 근데 이제 교류는 그렇게 상관이 없다. 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도면 문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왕 보는 김에 이제 저희가 그것도 한번 같이 한번 보죠. 이제 그 제어반을 봐야 되겠죠. 제어반이 아마 요거 베이스 요걸 거예요. 같이 보죠. 자, 제어반 구성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뭐,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지만, 어차피 이게 이제 윗단자고, 그렇죠? 이게 이제 아랫단자 구성이고, PC가 여기 있네요. 그렇죠? 타이머 1, 2, 이렇게 붙어 있고. 자, 뭐, 크게 바뀌진 않겠죠? 여기 MC는 1, 2, 3, 4 순서대로 되어 있네요. 퓨즈도 F1, F2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4핀 릴레이, 이렇게 4개, 4개 모여있죠? 저희가 이제 기능장 보면은, 타이머 지금 두 개잖아요. 타이머가 두 개. 이 경우에는 릴레이, K 릴레이 뭐가 좀 1만 붙인 거죠. 14핀 릴레이는 4개가 들어가요. 근데 어떤 도면 보면은 타이머가 한 개가 들어가는 경우 있으면 릴레이가 14핀 릴레이가 5개가 들어가는 구성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PLC는 모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건 사실 옛날 모델이에요.
LS 산전에 있는 제가 사용하는 수20도 맞죠? SU도 그렇고 제가 쓰는 거는 이 모델 사용해서 했던 건데 요즘은 H 모델 많이 사용하죠? H 하시니까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결선 부분은 뭐 잠깐 보여드리면 사실 하나씩 보이면 잠시만요. 예, 제가 하나씩 지금 처음에는 제가 이제 접지를 먼저를 했죠. 예, 접지했다는 거 있고요. 요거를 하나씩 보면은 요렇게 돼 있을 거예요. 저도 프로그램을 사용한 지 하도 오래 돼가지고 요렇게 이렇게 보면 지금 색깔별로 이제 EOCR에서 지금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EOCR에서 이렇게 퓨즈 쪽으로 1차 부분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제가 아까 우리 도면 분석했던 내용에 따라서 결선한 내용이고 이거를 일일이 다 보여드리고 설명을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대략적인 부분, 아, 이렇게 결선을 맞춰서 하는구나. 주어져 있는 도면 분석해서 이루어져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많죠. 굉장히 많네요. 예, 어우, 많다. 예, 이제 다 끝났네요. 자,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도 사실 이 부분, 시퀀스 작업에서 제일 힘든 부분이, 우리가 이제 접점 부분 맞게끔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사용하지 않는 접점 요런 부분 있죠? 지금 MC 같은 경우는, MC2는 지금 요거 5번, 11번, B잽이죠? 14A잽, 아, 그쵸? B잽 사용 안 하네요. 그쵸? 요것도 사용 안 하고, 자, 여기서 MC1, MC4는 지금 A잽, B잽 다 사용했어요. 근데 이제 MC2, MC3는 지금 B잡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런 것 혹시나 여기 만약에 전선 연결되어 있으면 아 내가 뭔 실수를 했구나 그 부분 찾아내야겠죠. 타이머도 이제 134죠. 134쪽 부분은 지금 사용 안 했네요. 그렇죠? 지금 865를 사용했고 8번하고 6번 있으니까 A잽 사용 하나 했고 85죠. 얘는 B잡을 하나 사용했네. 이렇게 분석하시면서 대여반을 작업을 끝내고 물론 이제 벨 테스터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처음에 이제 유광 검사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따로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각각의 전원 부분 지금 EOCR은 126번이죠. 예, 이것도 126번 다 들어왔죠. 이렇게 자기가 릴레이 같은 경우는 13, 14. 예. 다 들어왔죠. 이런 것도 유광 검사를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있는지를 확인하고, 예, 그다음 와서 미비한 부분은 이제 벨 테스트 통해 가지고 확인하면 되겠죠. 그리고 단자 부분도 빠진 부분 이렇게 띄워서 하시는 분들은 잘 확인을 해 두시면 웬만하면 실수가 없겠죠. 자, 그런 부분 잘 생각하시고 또 POC 단독 전원 들어가는 부분 확인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컴 부분. 하고 24V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자, 아무튼 대략적인 설명이라서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게 지금 1시간 분량으로 제가 생각하고 진행하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각각 시퀀스마다 이제 특색들 있죠? 그런 부분을 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부분이 요거고 다시 자, 왜안 나오지? 나왔네요. 자, 그럼 우리가 물론 이제 요거는 이제 제어반이잖아요. 근데 이제 관도 부분도 좀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관도가 요거죠. 파이프 보고 싶은데, 자, 요것도 뭐 하나씩 결선한 내용을 볼 수는 있어요. 볼 수는 있는데. 자,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지금 TB1이 여기 있네요. 그쵸? TB1이 여기다. 뭐 이건 상관이 없어요. 시뮬레이터상에서 이제 하는 내용이라서. 자, 가급적이면 지금 아, 그쵸? TB1이 아마 주회로 해서 전원부 쪽에 들어오는 거 라인이었죠?
근데 이제 그다음에 이제 PEC가 있었어요. 출력 부분. 그래서 우리가 5번 쉬고 6번 공통으로 하고 7번, 8번, 9번 이렇게 아마 연결이 돼 있을 겁니다. 나머지 뭐 버튼하고 램프, 그다음에 이제 파일 램프 0부터 3, 푸시 버튼 PB, ABC. 요것도 PEC겠죠. PEC 부분이 다 유단자에서 나가네요. 뭐 이렇게 구성하고 셀렉터 부분도 있고 각각의 출력 부분, 모터 출력이나 그런 내용들은 TB2, 3. 그리고 센서 부분도 비접을 연결되어 있죠. 예. 자, 그리고 나머지 셀렉터 SS 1, 2, 3, 4, 1, 2, 3 부분도 결선 부분. 사실 이 부분은 관도 내용이라서 제가 딱히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항상 조심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제반 끝내고 관도 작업하죠. 예, 벽판 스케치부터 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합니다. 자, 하고 나서 뚜껑 닫기 전에 별 테스트 다 확인을 하시고 예, 이렇게 나가야겠죠. 자, 이건 뭐 특별한 내용이 없으니까 다만 이제 뭐 포인트 잡는다면은 PEC 출력 부분이 여기에 있다는 거. 이것도 PEC죠. 이것도 PEC 구성이죠. 입력 부분이죠, 둘 다. 자, 그리고 센서, 요 비접이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네요, 그렇죠? 지금 파일 램프 PL0부터 3하고 부저가 같이 요 공통으로 묶여 있네요. 이런 것들. 그리고 푸시 버튼 PB1은 A죠. PB0는 비접으로 되어 있다. 비접에서 이제 모두 끊기게끔 했겠죠. 뭐 그런 내용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는 색상 잘 맞춰야 됩니다. 색상. 네, 잘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바로 이제 관도 내용 잠깐 살펴보고 예, 1번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대략적으로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대략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도도 사실 시뮬레이터다 보니까 관도가 봐라, 어딨지? 아, 관도는 제가 열어놨어요. 여기 있네요. 자, 1번 시퀀스 동작 검사 내용인데 사실 이제 뭐 CD관, 뭐 PE관, 덕트 부분 구분 안 했어요. 예, 시뮬레이터 끝까지 하기 힘들어서. 다만 이제 위치가 지금 센서 파일럿 4는 여기 있네요. 1, 3. 아, 그래서 요렇게 네, 아,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개. 부저랑 같이 묶여 있었죠? 우리가 아까 관도에 봤을 때. 그런 내용이고, PEC 부분 여기 있죠? 아, 지금 TB1이 지금 꺾여 있네요. 그럼 요거 수치, 요 길이 잘 확인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파워 부분이 여기 있으니까. 그리고 PEC 부분 이렇게 나와져 있고, 여기도 있었죠? PEC. 입력 부분, 요 PEC도 입력이네요. 그렇죠? 그 나머지는 시퀀스에 사용하는 부분. 그리고 조심하셔야 될게 PB0, PB1이 지금 PB1이고 0이에요. 색깔도 녹색이고 녹적이죠. 예, 이거 바뀌면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팔각 덕트도 여기 있네요. 위에 있구나. 치수는 주어진 관도에 따라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건 제어반 구성 내용이죠. 예, 타이머 2개, 우리 LA 14핀 4개, PC 여기 있고 EOCR 여기 있네요. 자, 동작 검사 내용이라든가 결선 내용은 사실 제 채널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기능장 공기 문제 1번 전기 시퀀스라고 검색하시면 그 해당 번 차에 따라서 구분을 해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고. 자, 벌써 1에서 20분 다 돼가네요. 자, 이제부터는 저 2번부터는 빠르게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좀 열어놓고 2번을 좀 풀러놓죠. 2번 관도일 거예요. 나오네요. 자, 요건 2번이에요. 2번. 자, 그러면 여기서도 2번을 좀 불러오도록 하죠. 지금부터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면부터 보고 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번이죠. 2번 같은 경우도 지금 도면도 있고 PEC에도 우리 입출력 부분에 대해서 번호 줘야 되고 푸시 버튼이 먼저 이렇게 왔네요. 사실 이거 PLC 이거 버튼을 이 내용은 사실상
시퀀스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PC 문제 있는 PC 입출력도를 보고 구분하셔야 되고, 요거는 지금 순서는 제가 이미 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건 좀 차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같은 경우에도 뭐 어차피 여기가 주회로 보조회로죠. 얘도 리액트 상이었네요. 그렇죠? 아무튼 뭐 요 생략된 부분 잘 이해하시면 되겠고, 퓨즈 1이 PLC 전원으로 들어간다. 예, 자,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도 지금 L1하고 L3네요. 여기 이제 L1, L3 상이 들어간다. 자, 뭐 앞서 부분과 별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얘도 지금 공통 부분 있죠? 공통 부분도 잘 보시고, 우리가 아까 관도 잠깐 보면은, 관도에 보면은, 지금 셀렉터가 SS123이 먼저 와 있죠? 이런 것도 구분하시면서 도움 분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시아는 어차피 이렇게 공통되어 있고요. 지금 PL0하고 부저가 같이 있나봐요. 그렇죠? 관도에. 그래서 10번으로 공통을 묶었죠. 뭐 따로 줄 필요 없죠. 예, 따로 할 필요 없으니까 단자 하나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튼 뭐 공통된 것도 여기 다 공통인가봐요. SS 1번, 2번, 3번 있었으니까 나눠서 해주고, 이건 사실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컨트롤 박스 내부에서 결산하는 부분이고,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4개 동 사용하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는 좀 조심해 포인트, 이것도 센서 비접이에요. 이 부분 많이 틀리신 경우도 있더라고요. 비접인 거 체크하면 되고, 뭐 MC123 뒤에 있는 거 PL1부터 4까지 다 A접이죠. 손쉽게 결산하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윗단자리지만, 윗번호로 먼저 했지만, 지금 6번, 6번, 6번 묶이죠? 이런 것들도 넘버링만 잘해도 손쉽게 결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잘 보시면 되고, 여기에 좀 복잡해 보인다. 이런 거 조심하시고, 지금 K2 이렇게 공통이죠. 11번 묶어놨어요. 11번 공통 했다는 거, 그 타이머 6번 들어가고 K4 7번이면서 MC4의 5번 이렇게 결선이 된다는 거, 이 부분이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특별히 한 게 없네요. 예, 나머지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도 1번, 2번은 좀 유사하죠. 예, 리액터를 사용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특별한 거 없죠? 바로 베이스 한번 보죠. 베이스가 이거죠. 자, 여기도 보면은 지금 위치가 좀 바뀔 뿐이지. 자, 일단 타이머 두 개 썼으니까 릴레이 네 개 생각하시면 되겠고, EOCR이 여기 있네요. 그럼 여기서 EOCR 나와서 MC 1, 2, 3, 4 뭐 맞춰서 가겠죠. 퓨즈도 F1, F2 요것도 잘 보시고, 타이머도 1번, 2번, 예, MC는 1, 3, 4 그대로 되어 있고, PC도 여기 아까 1번 문제랑 같은 위치에 있네요.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선은 한 번으로 다 보겠습니다. 결선이 이건가? 이게 저도 이게 오랜만에 보다 보니까 좀 헷갈리네. 예,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결선을 쭉 한번 그어 볼게요. 예, 한 번에 보기에 있는데 갑자기 그 키가 기억이 안 나네요. 예. 자, 아무튼 참 많아요. 그렇죠? 이렇게 맞춰서 여러분들이 결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전체 결선 내용들 이제 보고, 진짜 많다. 다 그어진 것 같은데. 살펴보면은, 지금, 여기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유관 검사, 여기 7번, 2번 들어왔죠? 요런 것들. 12, 6, 6, 12, 들어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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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고. 그렇죠? MC4 보면 지금 검은색으로, 흑색으로 지금 점프되어 있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K, 릴레이도 보면은 잘 확인하시면 되겠고, 타이머는 T1은 A접, T2도 A접이네요. 둘 다 A접이네. 아까 1번 문제는 하나는 A접, 하나는 B접만 사용했죠. 그리고 F1에서 지금 네 가닥 나왔어요. 네, 두 가닥은 PLC 단독 전원 넣기 위해서 넣은 거고, K1은 지금 세 개 사용했죠. 세 개, 요거 세 개, 요것도 세 개, 얜
몇개 사용했지? 하나, 둘, 셋. 어우, 4개 다 사용했네. 요거는 2개 반 사용했네. 이렇게 내가 사용했던 접점 수도 잘 확인하시고 유관 검사할 때 판단해 주시면 예, 아무래도 틀릴 수 있는 여지를 배제할 수가 있어요. 예, 실수를 덜하게 된다. 예,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이고 뭐 바로 뭐 특별한 거 없으니까 관도 내용도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관도도 파이프죠. 파이프가 요건가? 아, 이거 3번인데. 아니고 파이프 2번. 예. 자, 파이프 2번도 보니까 아 이게 뭐더라?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이게 잠시만요. 이게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지? 역시 사람은 뭐든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도구는 자주 사용을 해야 돼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이게 LCO 일단은 P로 한번 네, 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결선이 쭉 이루어지고요. 뭐 다른 영상에 여기 이제 각 번호별로 결상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살펴보면은 센서도 피집이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어차피 PC부터 볼까요? PC가 어차피 이건 다 A접이니까 예, 점프 돼 있죠. A접으로 다 결선돼 있고, PVC도 이제 A접으로 결선돼 있죠. 공통 부분하고, 그다음 출력 부분 PL, ACPC 예, 요 라인이 다 연결돼 있죠. 공통 각각으로 하나씩 나갔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PBA는 A접, PB0는 B접. 예, 정지 버튼인가 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램프도 보면은 램프랑 PL0 3번까지 순서가 3, 2, 1, 0이에요. 관도 컨트롤 박스 구성도 이렇게 맞춰서 하셔야 되겠고, 이런 연도 잘 보시고, SS 부분은 결선 부분 내부 결선 잘 하셔야 되죠. A접에서 이렇게 해서 또 B접에서 내려와서 SS2에 이렇게 들어갔죠. 이런 부분도 조심해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2번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 시퀀스 내용, 그 전체적인 내용도 보면은 여기는 관도는 무시하지만 전원 부부가 여기 있습니다. 조심하시고, 그리고 지금 아까 3번, 2번, 1번, 제로 부저 이렇게 구성됐다는 거 보시고, 요거 녹색 PB1, 요거 PB0는 적색이에요. 예, 요거 PL4가 여기 있고 센서 여기 있죠. PLC 부분은 출력 부분 여기 맨 끝에 있네요. 정크박스는 뒤에 있으니까 맨 끝에 있고, 이게 지금 위치가 제반이 여기인데 지금 길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치수 정하실 때그 벽판 부분에 잘 보고 확인하셔야 되고, 여기 버튼 여기 있네. PLC 버튼. 예. 버튼도 이제 색깔도 여기 다 파란색이죠. 색상도 잘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셀렉터가 참 많네요. 그쵸? SS, ABC, 이것도 PLC죠. PLC 입력 2개, 있고 출력 하나.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요것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한 시간 안에 이거 다 끝내겠나 모르겠어요. 일단, 좀, 여유롭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다음 거. 전체 치우고. 3번. 3번 도면을 한번 살펴보죠. 1번, 2번은 비슷하죠. 근데 3번은 좀 달라요. 색상을 좀 분홍색으로 할까? 제가 개인적으로 분홍색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분홍색이 눈에 잘 띄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주회로 보조회로 있고, 6번부터 9번 이렇게 보니까 관도도 한번 보고 가야겠다. 관도도 한번 로드 시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티 3번이죠. 3번. 전원이 여기 있죠. 그리고 일단 첫 번째가 PC 입력 버튼이네요. ABC. 그래서 여기 중간에 있구나. 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 보시는 것도 좋죠. 관도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단자, 번호를 매기는 거니까. 자, 아무튼, 뭐, 크게 틀린 건 없었고, 요샤 먼저 와 있고, 지금 여 보면은 MC 1번, 2번이, 뭐, 1번 갔다, 2번 가든, 2번 갔다, 1번 가든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흑색이잖아요. 아, 갈색이구나. 갈, 흑, 회. 갈, 여기 가리, 여기 가요. 요런 부분 조심해. 뒤집어졌죠? 예, 회색이, 78, 123 치파고로 한 놈은 7번, 123, 3번에 들어왔는데, 얘는, 1번에 들어가죠. 요런 거 조심하시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기동 방식이 있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점프돼 있으니까 흑색이죠. 색깔로 돼 있네요. 예, 잘 보시고 결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동작 구성이야. 뭐 어차피 공개 문제 뒤편에 다 적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자, 포인트가 여기서는 참 3번도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K1번을 보면 여기 있어요. 얘는 지금 쭉 내려가죠? 아, 얘는 자유지 때문에 한것 같고. 결선 포인트가, 이렇게. 말이 좀 어렵네요. 네, 타이머 부분도 있고, 여기 지금 셀렉터 부분도 지금 물려있죠? 예, 네, 예제 비제 묶여있죠? 요번 결선할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하고 나서, 이런 좀 위험한 부분은, 포인트는, 뼈 테스트를 확인하셔야 돼요. 좀 복잡해요. 요런 것도 좀 리미트 부분, 요런 것도 같은 형태긴 한데, 그리고 여기 이제 주렁주렁 연결한 부분 있죠? 요런 것들. 요런 것들도 좀 조심해서 결선하시고, 실수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타임업, 요거는 어제 공통 8번 사용하고, 앞단자 5번 연결하네요. 일부러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런 거고. 요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MC 다행스럽게 다 A집이라는 거. 괜찮네요. 자, 그래서 뭐, 이 같은 경우 처음에는 뭐 간단히 보면은 뭐 전투입 하자마자, 이거 다 A집이죠. 네, 불 들어올 건 없네요.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C버튼 PB1 누르면은 K1에 자유지 되면서 K1이 이거 붙죠. 붙으면서, 아, PB1이 작동됐습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PL 제로에서 하겠다라는 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나머지는 예, 여러분들이 결산하시면서 잘 파악하시면 되고, 제가 체크해 놓은 부분, 이런 부분, 특히 이 부분이 가장 결산이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결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뭐 아까도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거를 꼼꼼하게 보기는 힘들고 대략적으로 아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시고 하시면 되겠어요. 제어반을 열어야 되는데 관도를 열었네요. 제어반 3번. 예. 이게 뭐더라? 라인. 잠시만. 제가 이게 명령어를 명령어 좀 많아가지고. 이게 줄 끊는 명령어가 뭐였더라? 잠깐 찾을게요. 이게 아 이걸 좀 역시 뭐든지 사용 안 하면 다 까먹어요. LC5인가? LC 아 아닌데? 아 이랬으니까 오고 아닌데, 잠시만요. 네, 찾았습니다. 아, 이거 참. 네. 줄다 꺼지죠? 네. 아, 참. 이것도 힘들다. 자, 일단 이어서 가겠습니다. 예, 지금 세 번째, 도면이죠? 제어반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UCR 뭐 타이머 두개 있고요. 타이머 지금 보니까 얘는 8번, 6번 A집 하나 썼는데 얘는 8번에 A집 하나 B집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거 조심하고 여기서 이제 865 사용했다는 거. K 타이머 두 개니까 이제 릴레이 4개 MC 수도 돼 있고 여기는 MC가 MC2만 아 2도 연결돼 있네.
와, 여기는 지금 MC1234A 제피제업을 다 사용해 있죠. 예, 다 사용했죠. 이런 부분도 잘 보시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참, 역시 기능장은 기능장이네요. 아무튼 여기 색상 부분. 자, 그리고 얘는 지금 접지가 하나밖에 없어요. 예, 여기서 나와서. 입단자 9번에서 나와서 아랫단자 21번에 들어갔네요. 이런 것들 포커스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또 관도 넘어가죠. 관도에서는, 불러와야 되죠. 관도가, 이거죠. 자, 바로 줄 꺼버리겠습니다. 자, 이제 좀 빨라지겠네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 PLC 부분이었죠. PLC 버튼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 5번 쉬고, L1에서 L4까지, L3에서 접지 P죠. P까지 들어와 있다는 거 확인하고, PLC 출력이 밑에 있네요. 그렇죠, PLC 출력. 그리고, 맨 끝, 알단자 맨 끝에 PLC 셀렉터 부분이 있네요. 자, 여기서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어도 이제, 사실 이거 리미트긴 한데, 시험지에서 셀렉트 스위치를 주죠. 그래서 이것도 구분해서, 사실 다 셀렉트죠. 네, 보시면 되겠고, 요거 이제 A접, 요거 B접 사용했구나. 그리고 이제 각각의, 자, 여기, 갈, 흑, 회죠. L1, L2, L3인데, 이건 뒤집어졌죠. L3, L2, L1이다. 이런 것들 포커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3번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잘 보시면 되겠고, 아무래도 관도 수치 이런 거잘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도 잠깐 봤는데, 셀렉트 1이지만 LS1, 2. 근데 지급되는 거는 셀렉트 스위치예요. 네, 그런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다음 거 볼까요? 다음 거 이렇게 잠시만요. 이게 4번이죠? 4번 불러보지. 네, 불러왔네요. 4번은 지금 보니까 관도죠. 여기 있네, 파워가. 이런 것도 잘 보시고, PC 출력도 지금 보면은 두 번째 있어요. 그쵸? 윗단자 두 번째, 요렇게 가잖아요. 여기 지금 출력이죠. 그래서 2구, 3구네요. 이것도 잘 보시고, 버튼이 맨 끝에 있네, 윗단자. 그리고, 아랫단자 첫 번째가 PLC 부분이죠. 요거 다 PLC에 연관된 거죠. 자, 그리고, Select 1. LS1, 2 여기 사용했고, PB1, PB0도 예, 녹적이죠. 녹적 잘 보시고, 포커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관도는, PLC가 이쪽에 와 있네. 타이머 두 개니까, 릴레이 네개 쓰고, MC1, 네, 1, 2, 3, 4 주어져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러면은, 도면 어떻게 되어있는지 봐야겠다. 그쵸? 아이고. 도면이, 어우, 이게, 지금 펜 마우스하고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한 번씩 마우스가 좀 부딪히는 게 있네요. 4번 example 도면을 보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작을 수도 있어요. 이거 좀 닫고. 4번도, 3번, 4번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2번 비슷하고, 2번, 3번, 4번 비슷하고, 그렇게 쭉 나가는 것 같아요. 사실 뭐, F1도 이제 PLC 전원으로 사용하는 거고, 이것도 3번이랑 유사하죠. 자, 근데 여기는, 사실 이제 4번 도면이 좀 제어반이 무난합니다. 예, 솔직히. 이건 유셜 부분 상관없고, 이거 공통이고, 지금 여기 셀렉터 리미트 이름으로 이제 들어가 있죠. 뭐 무난하죠. 그렇죠? 결선에서 포커스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요 부분하고 요 부분 정도.
예. 그래서 아마 4번 보면 제어반 작업할 때는 이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네, 당연히 뭐 주회로는 잘 하실 거고 MC도 이제 다 A잽이죠. MC도 여기 3번 4번도 B잽 사용했죠. 딴 데는 여유도 있네. 호호. 그러면 MC 1, 2, 3, 4는 다 사용했네요. 그렇죠? 1, 2, 3, 4. AZ, B죠. 다 사용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동영부사 크게 할건 없고요. 개선할 때 이런 부분만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거 불러오죠. 다시 불러서 3번 했으니까 3번 베이스 볼까요? 아까 미리 본것 같은데 줄도 다 끄죠? 아닌가? 못하구나. 자,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뭐가 많다. 고고로 배치되어 있네. 그쵸? 타이머 2개 여기 있고, PLC 있고, 열시열 여기 있고, MC 뭐 무난하죠. 그리고 F1은 4개 나오죠. 선 PC 3도 전원 PC 접지도 해야 돼요. 접지 지금 9번 단자에 나와서 아까 이제 21번 들어갔네요. 303번이구나. 4번 내려야 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마음이 급해서 항상 실수를 하네요. 4번이죠. 4번이 이렇게 열면 되죠. 하고 어쩐지 너무 똑같더라. 자, 보겠습니다. PC가 여기 있네요. 그렇죠? 타이머 여기 있고 요거 네 개, 요거 접지. 6단자 4번에서 나왔네요. 네, 접지. 거기에 6단자 9번도 가고.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MC는 지금 A죠, B죠. 다 사용하죠. 이런 부분도 보시고. 여기는 14핀 릴레이가 두 개씩만 사용했어요. 물론 이제 공통도 있죠. 공통 지금 10번 같은 경우 K2 10번은 공통이네. 그래서 A잽 하나, B잽 하나 사용했고 얘도 마찬가지네요. 이런 부분도 잘 보고 파악하시면 돼요. 예,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왜 접지 들어가 있을까? 접지가 이게 여기 접지인가 보다. PLC 접지를 굳이 여기 할 필요 없고요. 단독 접지하는 거죠. 함 접지하는 부분이니까 따로 비어있는 단자에다가 연결하셔도 돼요. 윗단자 너무 많으면 밑에다 연결하셔도 됩니다. 예, PC, P 접지 부분은 함 접지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윗단자가 꽉 찼다. 지금 다 남았으니까 쓰는데 뭐 위에 다 쓰면은 비어있는 단자에다가 PC 접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도 뭐 특별한 내용 없네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뭐였죠? LCG? 아, 역시 이것도 참 오랜만에 하니까 까먹는다 까먹어. 자, 줄다 꺼놓고 예, 보겠습니다. 여기도 뭐 특별한 건 없죠. 이런 거 조심하고 당연히 조심해야 되고 PC가 먼저 출력부 먼저 왔죠. 공통력이 들어와서 지금 6번 단자 연결돼 있죠. 나머지 요건 상관없고 푸저하고 셀렉터 같이 있네. 그렇죠? PL0부터 4까지는 공통으로 다 묶여 있죠. 이거 결선 안 했네. 이게 빠졌지? 이거 아마 제가 연습하다가 지우면서 다시 연습하다 보니까 빠진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한번 볼까요? 어디서 연결할지? 잘 됐다. 결선해버리면 되죠. 보니까 여기 있네요. ABC죠. 맨 끝에 순서대로 바꿨으면 여기 비어 있으니까 만약에 결선을 한다면은 물론 도면 보고 해야 되겠죠. 4번에서 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나와서 점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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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다 A잽이니까 각각 순서대로 하니까 여기 하나 넣고 여기 하나 넣고 여기 하나 넣으면 되겠죠. 그럼 상관없죠. 아, 그 맞네. 그래서 하나가 남았구나. 왜 아까 그 제어반에서 맨 끝에 여기다 PLC 접지 연결했잖아요. P 접지. 그러니까 결국 맞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지워졌네 일부가. 자, 그리고 어디 있죠?
없죠. 아, 셀렉터 있구나. 셀렉터. 다 PC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오, 빠졌지. 네. 그러면, 아, 일단 요거 부르기 전에, 요거 한번 보고 가죠. 요것도 지금, 예, 우리가 요거 봤던 것 내용이죠. 요렇게. PC 부분, 전원 부분. 요렇게만 구분하시면 되고, 특히 요 부분, 색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거 한번 불러볼까요? 5번. 5번이 요거겠죠? 5번. 예. 얘는 지금 어떻게 모양이 구성되어 있나요? 보니까 얘도 5 맞는데? 아, 요 전원 여기 있네. 지금 꺾여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도 PLC. LS1, 2, 3로 되어 있죠. 좀 다르죠? 일단 요건 다 PLC고, 요거 PLC고, LS4랑 PL4가 위에 있네요. 부저부터 해서 PL0, PL3까지 되어 있고, 푸시버튼 PB1, PB0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에 들어가네요. 그렇죠? 요거 잘 조심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5번이니까 5번 도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도면이 어딨냐? 여기 있네요. 자, 지금쯤 됐으면 좀 많이 졸리실 거예요. 네. 자, 참고 해야죠. 자,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 L1, L3 저는 연결하고, 이거는 보니까 하나 둘셋 갈 흑회 갈 흑회 뭐야 이거 갈 흑회 아 여기서 밑에서 뒤집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 모터 두 개인데 지금 뭐 하는 거죠? 정형운전 얘기하는 거죠, 맞죠? 예,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할 포인트는 연참 5번도 참 무난해요. 예, 좀 양은 많아 보이는데 결산하면서 헷갈리는 부분은 좀 없어요. 그래서 잘 보면은 요쪽 적어 볼게요. K1 기준에서 한 덩어리, K2 릴레이 기준에서 한 덩어리예요. 반복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요것도 얘좀 다르네. 아, 얘도 좀 다르긴 하네. 요쪽 쪼개고 여기 보시면은 요거 두 개를 보세요. 얘두 개를 보면은 얘 형태랑 다르구나. 아, 참 이게 아니고 얘랑 형태가 비슷해요. 그렇죠? 요것만 좀 차이 나는데 이런 것도 있고 요 부분도 보면 K1, K2, K4, K4, K5 해가지고 MC2, 3, 2, 4, 3, 1. 근데 형태가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산할 때 요런 거 요런 게 하시면은 빠르게 결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구분해서 이해해 주시면 결산이 쉽지 않을까. 여기서는 크게 헷갈릴 건 없어요. 지금 1인이 좀 바뀌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MC 1, 2, 3, 4가 아니라 2번, 4번, 3번, 1번 좀 헷갈리게 돼 있죠. 짝수, 볼수 그렇죠? 예,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는 뭐 제가 딱히 어떤 위험한 포인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색깔만 조심하시면 될것 같고 주외로는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해. 예. 아유 5번까지 하고 쉴까요? 예. 그럴까요? 예. 이거 하나로 다 묶으려니까 힘들고 지금 쉬어야겠다. 5번까지만 하고 6번부터 7번은 따로 나눠서 예. 다시 뭐 내용을 나눠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 블러이죠? 5번 어디 갔지? 여기 있네. 자, 그리고 줄다 꺼보죠. 자, 보시면, 한번 볼까요? 어차피 접지, 여기 있죠? 어디 갔어? 두 군데 갔네요. 네, 모터가 두 개니까, 갖고, PC 요거는 밑에 갔네요. 그렇죠? 얘가 여기 있고, 얘들 요렇게 왔죠? 보시면 되겠고, 아까 보니까 MC1,
원, 투, 쓰리, 포. 그래서, 요 A접. 아자자. 비접이다, 비접. 11호잖아. 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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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접. A접은 사용 안 했죠. MC134. 이런 부분도 잘 보시고, 나머지도 보시면 되겠네요. 특별하게 문제될 건 없는 것 같고, 이게 로드하면서 뭐가 바뀌었나 보다. 아무튼 말씀드리지만 특별한 거 없어요. 8번, 5번, A접 하나밖에 사용 안 했죠. 자, 그래서 타이머가 한 개니까 릴레이가 몇 개죠? 5개가 되죠. 이런 부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특별한 거 없으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네. 자, 그리고 좀 지우죠. 아우, 정신없다. 파이프죠. 파이프. 줄다 끌어놓고. 자, 여기서도 뭐 특별하게 이렇다라고 말씀드릴 게 없어요. 어차피 전원 부분 여기고, PIC 출력 부분, 그리고 PIC 입력 부분이죠. 이렇게 돼 있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 각각 모터니까 이게 아마 M1, M2, 그렇죠. 요거 A접, 요거 B접. 셀렉터 부분 사용하겠죠. LS가 여기 A접 썼고, 내부적 결선하니까 이런 부분만 조심하시고, 요거는 어차피 뭐 A접 공통이니까 PC 부분, PC, 요것도 PC 됐죠? 부저 여기 있네요. 부저하고 같이 묶여 있구나.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무난하죠, 4번이. 근데 이제 뭐 타이머가 하나밖에 없고, 그렇죠? 뭐 가장 무난한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근데 실제적으로 4번 작업해도 힘들어요. 예. 그래서 연습을 좀 많이 하시기 바라고요. 5번이죠. 5번도 연습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50분 넘어가지고 이건 이제 6번부터 10번까지 다 하려면 또 1시간짜리 나눠서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구체적으로 뭐 동작이나 내용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전기 시퀀스 전반적으로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어떠어떠한 내용 구성들이 있고 그 구성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포인트, 결선할 때, 그 넘버링도 조심하셔야 되고, 결선도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구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6번부터 10번은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 짧은 시간에 5개는 되는 전기 시퀀스 공기 문제를 다 상세하게 설명한다는 건좀 무리가 있고요. 이제 76회를 마지막으로 준비하신 분들 있죠. 아마 이제 시험을 만약에 이번에도 시험이 떨어지면 다음에 또 필기 시험부터 다시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76회 전기 기능장 픽탑도 준비 잘 하고 계시고 시퀀스도 틈틈이 하시고 PLC도 잘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전기 기능장 공유 문제 6번부터 10번까지 한번 다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50분 동안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